6월 모평 끝나고 아마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최근 한 5년 중에서 보면 올해가 아마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일단 시험 치고 나서 다들 잘 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실 거고 또 앞에 선생님들도 이 쉬운 시험이 가져올 어떤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많은 예견도 해주셨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꼭 아셔야 될 것은 6월 모평은 말 그대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건 수능이 아닙니다. 6월 모평의 난이도 조절의 실패는 9월에 영향을 좀 줄 겁니다. 그래서 9월은 아마 우리 설명을 하면 이 분위기가 또 사뭇 확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며칠간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더 마음이 편하시겠지만은 일단 성적표가 나오면 등급이 상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3들은 3월 모의고사 성적보다 분명히 등급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6월 말쯤 아마 월드컵에 16강도 못 가고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찹찹한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의 성적표와 함께 매년 나타나는 6월 모평 이후의 멘붕 상태는 올해도 여전히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설명의 자료집을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아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초반에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시험을 지금 잘 봤고 자 이런 정도면 수능은 잘 볼 수 있겠다. 정시까지 굳이 가야 되느냐. 충분히 논술이든 뭐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출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수시 준비도 좀 더 가열차게 해서 올해 입시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생각은 앞으로 한 열흘 내지 보름 동안 지속될 거고 그 바로 직후에는 등급을 받아보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듣보잡의 등급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년 나타나는 고3들의 6월 멘붕 상태는 여전히 올해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매년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여러분들의 입시에 하나의 반환점을 돌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올해 입시에서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고3들 중에 상당수가 6월 모평 이후 7월 초 이 시기에 방향 선회를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해서 바로 재수를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강남구를 비롯해서 강남 3구나 입시에 나름대로 열정이 큰 지역들이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3부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올해 입시에서 앞으로 150일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현재 우리의 능력을 더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집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자료집이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야 될지 당황스러운데요. 좀 빠른 속도로 하여튼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6월 수능 모의평가는 중간점검일 뿐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챕터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점검해야 될 게 뭔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집 62페이지.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성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가 실제 난이도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재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냥 자기 실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6월 달에 한 6만 명 정도의 재수생이 이번 모의고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9월 수능 가면 한 12, 3만 명의 재수생과 반수생이 들어오고 또 고3 수험생 중에 성적이 떨어지는 하위권 학생은 수능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의 상대적 위치는 실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재학생들 중에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은 한 30%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게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6월 모평 이후에 우리가 꼭 견지해야 될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을 포기하는 순간 경쟁자의 상승 가능성을 키워줄 따릅니다. 지금은 시험을 잘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쯤이야 생각하고 수능은 가볍게 넘어갈 거다 내지는 잘 유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앞으로 보름 뒤에 성적표가 나오면 등급이 떨어지면서 상당수 학생들은 아 나는 수능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수능 보지 않는 다른 전형을 찾아가보자라고 하면서 상당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능 공부에 어떤 준비하는 자세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유지하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가져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학생들을 잘 딛고 올라가면 성적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수능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볼 때는 대학을 포기하는 거고 좋게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대학 잘 가게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월 6월 모의평가보다 수능 점수가 상승한 학생이 33%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지금 여기서 성적 상승이라는 것은 100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올라간 학생이 아직도 33% 있다. 자, 각은 있고 남은 5개월을 잘 준비하자. 요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마음의 자세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6월 모평은 수능이 아니다. 난이도도 알 수 없다. 재학생들은 이대로 있으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능을 포기하는 것은 나로서는 대학 포기하는 거지만은 옆에 있는 친구가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학 갈 수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보다 성적이 올라간 학생이 앞으로 33% 그래도 있다. 그래서 도전에 성공한 학생들이 33%는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나간 시간 100일은 있고 고3 와서 지금 100일 지나갔거든요. 앞으로 150일 남았습니다. 그럼 1.5배의 시간이 남았다는 사실.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 1.5배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형들도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간고사 한 달 남았다. 한 달 전부터 각오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많이 생각했죠. 그죠? 근데 앞에 보름 동안 공부한 거는 실제 공부한 것에 3분의 1도 안 되죠. 처음에는 과잉 의욕에 잘해보겠다 온갖 계획 세우고 또 친구들하고 각오 다지고 이러다가 보름 지나간다고. 그리고 한 열흘도 좀 하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 마지막 5일이 전체 공부량의 6, 70%가 되죠. 어차피 공부는 시험에 다가올수록 좀 더 밀도도 올라가고 학생들의 어떤 승부원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100일 지나간 거하고 150일 보면 물리적으로는 1.5배 차이 나지만은 실제적으로 공부의 밀도와 실질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나간 시간에 비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3배 내지 5배가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올해 입시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20% 지나갔고 지금부터 입시 때까지가 시간이 80%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실제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자, 요 여섯 가지 자세를 먼저 견지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성적이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3월 학평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모의평가하고 수능까지 쭉 보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국어를 예를 들면 3월 학평 때 1등급 받은 학생이 끝까지 1등급 받는 애는 32%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변한다는 거고 또
3월 학평 때는 재학생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수한 재수생과 반수생 유입의 효과도 있지만은 실제 성적 유지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나머지 수학이나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잘 보면 국어가 가장 변화가 심합니다. 국어가. 그리고 국영수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고 쭉 놓았다가 마지막에 성적이 많이 뒤집어지는 게 국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시 직전에 파이널 때는 제가 이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여기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국어를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3월 학평 때의 성적이 실제로 유지가 생각보다는 잘 안 된다. 변화가 있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점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아예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분석을 해봤냐면 예를 들어서 국어 B를 가지고 3등급을 3월 학평 때 받은 학생이 1등급 되는 비율이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11.5. 그 다음에 2등급까지 간 애들이 22.1. 3등급 그대로 유지한 애는 33.7. 이렇게 해서 저 밑으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국영수의 모든 과목을 3월 학평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 내가 실질적으로 현재 3, 4등급이라도 얼마든지 1등급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객관적인 데이터로 참조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또 반대로 현재 1등급 나오는 애들도 자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학 B다. 현재 1등급 나오는 애가 끝까지 1등급 나오는 경우는 52.7이고 그 다음에 2등급, 여기 수능을 봐야 되겠죠. 수능을 보면 끝까지 1등급 나오는 애는 33.7밖에 안 돼요. 2등급이 42.7, 3등급 되는 애 4등급, 5등급까지도 떨어지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1등급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2등급, 3등급, 4등급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성적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거냐 하는 좀 더 긴장도를 가지라고 이걸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집에 있는 자료들이 제가 한 3일 동안 반복해서 읽었어요. 오늘도 오면서도 계속 읽었는데 너무나 많은 자료가 충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만 2월 28일 날 설명회 한 거 하고 지금 하고 잘 분석을 해보면 입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2월 28일 날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내한테 한두 시간 듣는 것보다는 자료집을 10시간, 20시간 꼼꼼히 공부를 하면 입시가 훤하게 보일 거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떨어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올릴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모의고사와 수능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되고 그 사이에 수험생들의 성적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구나 하는 것을 알면 성적이 좀 나쁘더라도 올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고 또 아주 우수한 학생은 자만하다가는 내가 망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같이 지금처럼 난이도가 좀 조정이 잘못돼가 쉽게 나올 경우에는 실제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이 아주 우수한 애들은 정말로 지금 머리 아플 겁니다. 특목고 학생들 학교 자체에서 아마 다들 난리 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3, 4등급 받은 애들이 언제든지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특목고에서 많이 보여주는 경향이 정시까지 가지 말자. 수시에서 끝내자라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지난 2월 28일 설명에서도 최근에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대학의 특목고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형의 합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들도 특목고 학생들을 노골적으로 그냥 뽑아갑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나타나는 사태가 뭐냐면 정시에 카트라인이 폭락하는 사태가 계속 일어납니다. 아주 우수한 애들이 수시에 빠져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어쩌면 그런 일이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애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계속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능에 대한 난이도가 높지가 않거든요. 이 사태로 계속 가면 어쩌면 지난 2월 28일 설명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시가 정말 예기치 않는 대박이 일어나는 사태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들 또 현직 교사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수시로 뽑는 인원이 60%가 넘기 때문에 수시에서 끝내려고 하면서 그쪽으로 6월 이후에 많이 돌진하면서 입시판이 크게 항상 요동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아 실제로는 양상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왜 재학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이야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3월, 3, 4월 학평하고 6월, 9월 모평하고 실제 수능에서 일단 6월 모평에 N수생이 유입되고 9월에도 N수생과 반수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 때까지 가면 이제 N수생, 반수생, 우수 자원은 더 들어왔고 재학생들은 상당수 하위권 애들이 이탈합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탐구 인원이 3월 모의고사 때 비해서 실제 수능에 가면 2만 명 이상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여기 직업탐구가 보면 6월만 하더라도 실업계 학생이 3만 5천 명을 보는데 실제 수능은 1만 3천 명.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지막에는 포기해버린단 말입니다. 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빠져주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3월 학평 때 재학생이 50만 6천 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 다음에 6월 때는 53만 명. 이게 가장 많이 본 겁니다. 재학생이. 그러다가 실제 수능에 가면 47만 7천 명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여기에서 무려 4만 2천 명의 성적이 나쁜 애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8, 9등급 받쳐줄 애들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 7, 8등급 애들이 9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고 2, 3등급 애들은 4, 5등급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3월에는 이거는 재학생밖에 못 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6월부터 재수생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6만 7천 쭉쭉 5만 이렇게 해서 실제 수능에 가면 작년 같은 경우에 13만 명의 재수생과 반수생들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우수 자원들이 한 70%는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수능판에 가면 현재 성적은 그대로 있으면 무조건 등급이 한두 등급은 떨어지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올라가는 애들이 33%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최근 입시는 수능 성적을 올리기는 훨씬 쉬워진 겁니다. 왜? 입시가 복잡하기 때문에 6월 모평에 성적표를 받는 순간 멘붕과 함께 상당수 학생들이 수능에서 발을 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떨어져 주는 거죠. 그런 애들이. 그럼 열심히 하는 나의 성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이 크게 일어나는 게 현행입시입니다. 복잡한 입시 상황에서 객관적인 조건을 보면 수능 성적이 등급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올라가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죠. 33%나. 이건 분명히 재학생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6월 모평 결과 이후에 수험생들의 태도 변화가 그러한 결과를 오히려 더 가져온다. 그래서 뒤집어 놓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만 않으면 6월부터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제목처럼 전략으로 상상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가 그걸 거북이하고 토끼 우화로 설명해놓은 건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둘 다 수능은 됐으니까 수험생이 됐으니 우리 수능까지 열심히 해보자 둘이서 각오를 했어요. 열심히 하면 수능 만점 문제없어.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네요. 만점이. 자, 그래서 6월 모평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거북이는 성적이 떨어졌어. 그런데도 얘는 흔들리지 않고 거북이답게 조금만 힘내서 최선을 다해보자 하면서 조금씩 성적이 오르는 것 같아. 9월 되니까 쭉 치고 올라간데 수능에서는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재빠른 토끼는 난 못하겠어. 역시 수능은 나의 길이 아니었어. 다른 길을 찾아볼게. 왜? 6월 지금까지는 시험 잘 친 줄 알았는데 보름 뒤에 성적표 딱 받아보니까 등급이 막 두세 등급 떨어졌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인서울도 안 될 것 같고 나는 그 이상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7월 8월에 우왕좌왕하면서 수능 9월에 더 떨어지고, 그 사이에 어떤 고민을 했냐면 학생부로 갈까 의학으로 갈까 논술로 갈까 수상경력이 뭘까 막 자기 온갖 걸 스펙 체크해보는 거야. 그런데도 9월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수능을 조금 놔도 크게 떨어지지 않네. 그러니까 나의 수시 전략은 더 올래 하면서 계속 9월 10월 가다 보면 11월 수능에서는 이런 수능이 너무 떨어져서 수시 최저 학력 기준 맞춘 데가 한 곳도 없네. 그 다음에 69페이지 6월 모평보다 수능 점수가 100분의 1로 올라간 애가 33%라는 게 그냥 한 이야기 아니고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고 나면 성적 입력하고 하잖아요. 걔들 끝까지 다 추적을 하거든요. 수능 때까지. 그래서 2011학년부터 14학년도까지 무려 4년간 해보니까 평균 성적이 올라간 애들이 그래도 회원 중에 33%나 있고, 물론 하락한 애들이 더 많죠. 유지한 애들이 4.7%. 그러면 내가 33% 안에 들면 이 입시는 대박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락하는 애들은 뭐냐? 얘들은 이것저것 주물다가 하락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시험을 못 친 애도 있어요. 상승한 애들은 물론 그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운 좋게 올라간 애도 한 1, 2% 있을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북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쭉 갔기 때문에 성적이 서서히 가다가 마지막 수능 때 팍 치고 올라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기적 같은 결과를 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재수생 데이터가 아니고요. 메가스터디 온라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재수생만 하면 이거보다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6월 모평 이후에 첫째 절대로 멘붕되지 말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이건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날짜를 딱 계산해가 106일 지났고 152일 남았는데 152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공부한 거 한번 떠올려봐라고. 3월 2일 날 나는 고3이다 하면서 눈에 총알이 다 튀어나왔을 거라고. 그치? 3월 2일 날 대한민국의 눈빛은 정말 이 지구마저 삼켜버릴 그런 눈빛이야. 그 눈빛이 3월 학평 이후에 시들시들해지다가, 그쵸? 그 다음에 중간고사 치고 좀 퍼지고 6월 모평 이후에 완전히 좀 심하게 말하면 넉나간 눈빛 서로 바뀌는데, 올해는 안 그래, 올해는 안 그래. 이게 이상하게 쉽게 나와가지고 잠깐 이상한 눈빛으로 애들이 바뀌어 있어. 근데 그 눈빛이 6월 모평 성적표가 딱 나오면 다들 무슨 약 먹은 눈빛처럼 이렇게 쭉 풀릴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공부한 게 얼마 있냐 말이에요. 3월 초에 한 보름 공부하다가 하다가 3월 됐고 4월 초순 되니까 야 학생부 많이 늘려놨잖아 하면서 다들 중간고사에 올인했다고. 그럼 제대로 수능 공부나 공부의 방향을 가다가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한 양이 내가 볼 때는 보름밖에 안 했어요. 4월 달에 입시에 가장 최적화된 공부가. 그리고 5월 중순 중간고사 끝나고 약간 나른해지고 뭐 학교에 축제도 좀 하고 이러면 괜히 기웃거리고 이러다가 뜨거워 6월 모평 준비해야 한다 하다가 오늘까지 왔잖아. 그럼 한 열흘. 실제로 저 106일 중에 대부분의 고3들이 공부한 날짜는 한 25일 이상 안 돼요.
실제로. 그렇죠? 동의하죠? 그런데 여기 152일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날짜는 200일이 되고 300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가 20%도 안 지나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앞으로 80%, 90% 내 학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몰입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고3으로서 열정을 마지막까지 꼭 불태워주시길 바랍니다.